안녕하세요.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성우 윤소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소라소리의 두 번째 작품은요. 일본 작가 호시노 도모유키의 인형초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단편집 식물기에 실려있는데요. 식물기는 호시노만의 독창적인 세계관, 그리고 현실의 관념과 규범을 훌쩍 뛰어넘는 실험과 상상으로 가득한 식물 소설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어드릴 인형초는요, 인류를 위협하는 식물들과 그들을 처치하는 임무를 지닌 비밀 요원 네오 가드너의 이야기입니다. 제작에 도움을 주신 그물코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인형초. 우리들은 젊었다. 오래 새싹처럼 젊었다. 어린 물고기처럼 젊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새싹처럼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눈부신 초록빛 새싹처럼 젊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신선하네 하는 상찬을 들었다. 우리의 피부는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으며 솜털은 복숭아 표면처럼 햇살에 빛났다. 몸은 탄력이 넘쳤고 에너지 가득했다. 그 젊음 덕분에 우리는 네오 가드너로 뽑혔고, 그 젊음 때문에 기코는 미즈토와 결혼하려 했던 것이다. 물론 기코는 미즈토에게 자신이 네오 가드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네오 가드너는 신분을 발설해서는 안 되어서 우리끼리도 가끔 팀을 구성하는 몇 명밖에 알지 못한다. 하이퍼 식물들의 음모를 폭로하여 제압하는 특수공작원 네오 가드너는 식물의 혼에 감흥할 수 있는 신세대 가운데서 극비리에 선발되었다. 기코는 아주 우수한 네오 가드너였다. 식물들의 반란을 아직 실감하지 못했을 무렵, 기코는 어여쁜 개 양귀비의 음모를 알아채고 녀석들을 근절시켰다. 그 음모는 식량위기를 타개하려고 한창 새로운 식용식물을 개발하는 중에 꾸며졌다. 원산지를 알 수 없이 몇 년간 국내에 퍼진 외래종 어여쁜 개 양귀비는 뿌리에서 분비하는 염분으로 주변 식물을 죽여 밭에 커다란 피해를 주며 식량 부족 상황을 악화시켰다. 발상을 전하는 어느 농업기사가 해악을 끼치는 어여쁜 개 양귀비를 먹어치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분을 조사한 뒤 시식해봤더니 영양도 풍부하고 대단히 맛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보니 그 맛이 일품이었다. 어여쁜 개 양귀비 절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 밥상으로 퍼졌다. 왜냐하면 어여쁜 개 양귀비에는 의존성이 있는 미지의 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먹어보면 그 맛과 향에 반해 은근히 기분이 차분해지는데 한동안 먹지 않으면 어렴풋이 불안감이 밀려오고 이윽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금단 현상이 깊어지면 중독자는 사람이 꽃으로 보이는 환각에 빠져 그 꽃을 꺾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고 살상사건을 일으킨다. 어여쁜 개 양귀비를 식용으로 삼은 농업기사가 지탄을 받는 가운데 기코는
어여쁜 개 양귀비가 사람의 수를 줄일 목적으로 무차별 공격을 계획했다고 갈파했다. 식물들이 인류 문명을 파괴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그 호소는 반신반의여서 제대로 된 협력을 얻지 못했지만 기코는 어여쁜 개 양귀비의 씨를 먹는 개미를 혼자 힘으로 발견했다. 그 개미가 내뿜는 산이 어여쁜 개 양귀비의 독을 해독한다고 예상하여 스스로 어여쁜 개 양귀비 중독자가 되었고 망상으로 고통받으면서까지 개미산의 효과를 확인하는 모습은 오싹할 정도였다고 한다. 번식시킨 그 개미들을 어여쁜 개 양귀비가 피어 흐드러지는 전국 각지 들판과 밭에 보내는 일이 우리 팀의 임무였다. 키코가 리더, 나와 가게키오가 팀원으로 우리 셋은 처음 만났고 우연이지만 같은 나이대여서 단단한 마음의 끈으로 묶였다. 그리하여 네오 가드너라는 신분을 감춘 채 키코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던 것이다. 비밀 직업이니만큼 보통 친구처럼 대놓고 몰려다닐 수는 없었고 팀을 이루었을 때만 말을 섞었다. 그러니까 청첩장을 받기까지 기코가 결혼한다는 사실은 물론 연인이 있는 줄도 몰랐다. 봉투를 열고 짙은 녹색의 커다란 알로카시아 잎에 흰 글자로 적힌 내용을 읽었을 때 내 가슴은 술렁거렸다. 만약 기코가 초대받는 쪽이었다면 그 불온함의 정체를 금방 간파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네오가든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했던 나는 기코같이 유능한 사람이 벌써 결혼한다는 데 놀랐고 그녀와 동갑인데도 나는 결혼에 대한 어떤 현실감도 없으니 불안한 거라고 미지근한 분석을 했다. 가게키어 역시 나처럼 불안함을 느꼈다는 걸 예식장 초대객 대기실에서 나왔을 때 표정을 보아 알 수 있었다. 우리 둘은 동요되지 않는 얼굴로 다른 초대객들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아니, 가라앉아 있었다. 이 석연찮은 기분의 근원을 가게키오는 간결하게 말했다. 네오 가드너가 꽃신부가 된다고? 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앗 하는 모양으로 입을 크게 벌렸다가 중얼거렸다. 그 이파리? 그렇다. 나는 청첩장의 이파리를 보자마자 위화감이 들었다. 식물의 음모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기코가 우리들에게 잎을 보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와 가게키오는 서로 마주보았다. 네오 가드너로서 두 사람의 생각은 같았다. 어쩌면 우리는 무방비하게 적의 향연에 참가해버렸는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환담을 나누는 손님들은 모두 식물에게 조종당하는 일당들일지도 모른다. 이 결혼식은 덫일지도 모른다. 온몸을 긴장시킨 나는 왼손을 가만히 슈트 주머니에 찔러놓고 늘 휴대하는 네오가드너의 무기인 정원 가위를 쥐었다. 예식장 여기저기를 장식한 꽃이 아무래도 눈에 거슬렸다. 녹색과 흰색의 다양한 풀과 꽃이 열십자로 짜여 있었다. 대기실 입구가 소란스러웠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에 둘러싸인 기코가 하얀 턱시도를 입은 미즈토와 나란히 웃고 있었다. 레이스의 섬세한 실 하나하나가 반짝였다.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기코의 아름다움에 조금 멍해졌지만 거미줄에 둘러싸인 포획물 같다고 가게키오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친구라고 말을 섞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처음 보는 미즈토는 날씬한 몸에 장발이었고 눈도 입도 코도 작았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인상이었는데 한마디로 비린내 나는 느낌에 그늘지지 않은 청년이었다. 그보다도 나와 가게키오의 눈에는 기코의 마디마디를 장식한 흰색과 녹색의 꽃에 꽂혔다. 머리는 꽃송이처럼 복잡한 모양으로 올렸고 진짜 꽃이 옆을 둘러싸고 있다. 가슴과 손목에도 꽃이 있고 레이스에 하얀 장갑을 낀 손은 하얀 다할리아 부케를 들었는데 마치 다할리아가 손끝인 것 같았다. 기코가 우리들 앞에 섰다. 우리는 부케에서 기코의 얼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시선에 머무는 의심을 기코도 눈치챘을 것이다. 괜찮아. 기코는 웃으며 미즈토가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강황 꽃다발을 들더니 깜짝할 새 다할리아와 열십자로 묶어 내게 내밀었다. 봐, 사쿠야코, 열십자로 붙여뒀어. 그 십자가를 받지 않고 있자니 기코는 내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이며 윙크했다. 사실 오늘은 애도의 의식을 치르는 거야. 기코는 식물들에게 덫을 놓았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 이것은 네오가드너의 일이라는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도 불렀다는 것일까? 여기서 상대해야 할 적은 누구일까?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꽃의 십자가를 다른 친구들에게 건네주고 기코는 미즈토의 손을 끌고 대기실을 나갔다. 예식이 시작되었다. 기코는 덫을 놓은 것인가 아니면 덫에 걸린 것인가? 나는 답을 찾지 못하고 마실 것에도 식사에도 손을 대지 못했다. 가게 키워도 고개만 숙이고 있고 우리는 같은 테이블의 세 여자로부터 명백하게 빈축을 사고 있었다. 혀를 이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뭘 먹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둘러댔다. 기코는 계속 공격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케이크 커팅 때는 무려 생크림에 화이트 초코 꽃잎을 장식한 대형 흰색 수국이 등장했다. 기코는 수국 케이크를 멋지게 잘라 조각내어 보였다. 커팅이 끝났을 때 기코는 우리 쪽으로 눈을 돌렸을 정도다. 하지만 나에게는 수국이 들어간 케이크를 먹이려는 것 자체가 수국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녹색 비늘이 온통 피부를 덮은 듯 몸에 꽉 끼는 드레스로 갈아입은 기코는 테이블을 돌며 캔들 서비스 대신에 몸 여기저기에서 하얀 카라꽃을 꺼내며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코의 원래 직업은 마법사였다. 우리 테이블에 온 기코는 카라 두 송이를 재빨리 십자로 묶어 다시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사양하고 다른 세 사람에게 건네도록 권했다.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꽃 십자가를 건네려는 까닭은 어떤 저주에 걸렸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자 미즈토는 박수를 치며 외쳤다. 받았네? 다음은 구미 씨가 신부가 되는 거야. 상대도 없는데 말이야. 내가 받을 걸 그랬네? 친구 두 사람은 심술궂은 축복을 했고 예식장 안은 부러움에 넘친 박수갈채로 가득했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기코를 보았다. 기코는 이쪽을 쳐다보지 않은 채 구미에게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다. 로즈 핑크로 완벽하게 칠한 입술 사이로 보이는 이가 순간 나에게는 수국의 하얀 꽃받침처럼 보였다. 가만히 미즈토를 응시하던 가게 키오는 두 사람이 다음 테이블로 사라지자 조그맣게 귓속말을 했다. 미즈토는 풀이야. 나는 미즈토의 뒷모습을 보았다. 물론 그가 식물이라는 증거 따위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넝쿨이었어. 가게 키우는 우선 풀 냄새가 났다고 했다. 그리고 시선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동안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넝쿨 손이 되어 피어스에 들러붙은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즈토는 콩가라는 거? 가게 키오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무슨 일이란 말인가. 콩과의 인형초. 지난주까지 우리 팀은 이 녀석들을 정벌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인형초는 자신의 넝쿨을 채찍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 잎을 펼친 모습이 앵마기 인형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며 미모사 같은 풀이라고 해서 재미있어하는 사람이 많았고 식물의 전당 가라시아에서 석 달 연속 베스트셀러 식물 리스트에 올랐지만 보급되자마자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넝쿨로 때리거나 온몸을 꽁꽁 감아 자유를 뺏거나 목을 조여 피해가 막대했다. 덕분에 그때까지 일반에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던 식물 음모설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우리는 우주복 같은 완전 무장 차림으로 인형초를 공격해 뿌리까지 뽑아냈다. 인형초는 제게 콩나무가 아닐까 싶을 만큼 번식력이 강했고 한때는 뽑아내는 기세보다 번식하는 기세가 더 사나웠다. 다행히 일본의 인형초는 그저 가느다란 넝쿨을 감는 정도였지만 영국에서는 스스로 뿌리를 끌어올리고 땅속에서 빠져나와 걸어다니는 인형초가 만연해 일반인은 물론 네오가드너까지도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는 넝쿨 끝에 환각작용이 있는 독을 가진 종도 발견되었다. 임시 조수를 대거 고용하는 인해 전술로 이윽고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개체수를 줄였던 게 지난주 일이다. 한 달 이상 인형초를 베던 우리는 휴가를 받았다. 키코는 결혼식을 연기하지 않고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키오의 판단이 맞다면 지금 여기서 사람의 모습을 한 콩가 신부가 꽃을 나누어주며 걷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와 가게 키우는 입을 다물고 가락꽃을 나누어주는 신랑 신부의 등을 응시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전율했다. 아마 네오가드너의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보였을 것이다. 기코와 미즈토는 한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이어져 있었다. 기코와 미즈토는 하나의 인형초로부터 갈라진 두 그루였다. 두 그루가 기코와 미즈토의 몸을 양분 삼아 자라고 있었다. 아마도 우리가 인형초 섬멸 작전을 펼치리라는 걸 인형초들은 미리 알고 준비했을 것이다. 우리가 인형초 무리에 잠입하는 동안 그들은 그때까지 감추고 있던 본성을 발휘하여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지하 줄기나 넝쿨을 인체에 꽂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기코는 인형초가 되었고 미즈토는 기코로부터 자라난 넝쿨에 걸려 인형초가 되었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기코조차도 이 음모를 피해갈 수 없었을까? 저건 기코지만 이미 기코가 아니야. 가게키오가 비통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야. 나는 부정했다. 기코가 아니더라도 기코겠지. 주머니 속에 정원 가위를 꼭 쥐는 가게키오의 손을 나는 주머니 위에서 꾹 눌렀다. 가게키오의 충동을 누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인형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스스로는 모른다. 그러므로 기코 역시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 않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현실은 그 모습을 봉합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다. 우리들 이외의 손님들은 모두 카라가 되어 둥근 테이블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동석한 세 사람 중 미즈토로부터 다음에 결혼할 순서를 선고받은 구미마는 유카리스 꽃이 되어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걸어다니는 종의 인형초들이 서빙을 했다. 스테이크 접시가 나왔을 때 가게 키오는 인육 아니야 하고 내뱉듯이 말하며 먹었다. 나는 각오를 다졌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들의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초인류 네오 가드너였던 기코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사람을 사냥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마음을 그렇게 먹자 배가 고팠다. 우리는 요리를 먹고 와인을 마셨다. 가게 키오가 이렇게 짓거렸다. 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인형초의 줄기에 쏘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뻗은 털은 뭐지? 잠버릇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넝쿨? 내가 지적하자 가게 키오는 안색이 바뀌더니 화장실로 달려갔다. 기코와 미즈토가 초대 식물들의 여흥에 울고 웃는 동안 연회는 드디어 절정에 이르렀다. 양가 대표의 인사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부모 형제 없이 1인 가구이기 때문이다. 식물의 세계에 모모씨 가문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인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기코가 미즈토와 함께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다.
가게 기호는 아직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숨었을까? 설마 내뺐을까? 기코 부부와 모든 초대 식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테이블을 둘러쌌다. 때가 왔다고 나는 조용히 기코를 올려다보았다. 아까 추도식이라고 했는데? 나는 기코의 말허리를 자르고 물었다. 나를 애도하려는 거지? 아니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인간을 그만둘 거니까 이별도 겸한다는 의미였어. 인간을 그만둔다? 자신의 의지로? 기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조종당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 알아. 하지만 인간으로 있어도 자유의지 따위 환상이고 뭔가에 조종당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보다 나는 이제 그냥 그것에 자라는 풀이니까. 줄기로 이어져 있는 커다란 풀의 일부야. 기코는 예식장 전체를 둘러싼 사람들로 이어진 머리카락만큼 가늘고 튼튼한 넝쿨을 들어보였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어째서 반란 식물 진압에 선두에 섰던 기코가 이렇게 식물들의 편승에서 희희낙낙할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최전선에서 식물들과 싸우고 있자니 왜 반란을 일으키는지 알겠더라고. 왜인데? 나 같은 인간을 늘리기 위해서.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거겠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인간이 더 살아남기 위해. 너도 풀이 돼보면 알 수 있어. 각오는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몸을 떨었다. 그 순간 기코의 뒤에서 정원 가위를 든 가게 키오가 뛰어들었다. 주변의 풀들이 비명을 질렀다. 기코와 미즈토를 연결하던 머리카락 넝쿨이 두 개로 잘려 늘어졌다. 기코는 슬픈 듯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런 거 안 해도 이별만 하면 무사히 사람 세계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는데. 이런 건 언제든 금방 이어져. 기코의 인간이었던 부분은 공기에 녹아버렸다. 깊은 초록으로 빛나는 비늘 같은 드레스만 남긴 채 줄기 다발 같은 모습의 미즈토에게 다가섰다. 나와 가게키오는 초록색 향기가 짙은 초원에 서 있었다. 완전히 식물이 된 기코와 미즈토가 뿜어내는 행복이 색과 향이 되어 감돌았다. 사실은 나 기코가 부러운지도 모르겠어. 가게 키오의 말에 나도 수긍했다. 풀이 되는 편이 행복할지도. 이번에는 가게 키오가 끄덕이더니 금방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네오가드너니까 사명을 다해야지. 그렇지. 난 아직 인간으로 살고 싶어. 나도. 아직 인간인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게 몹쓸 건 아니라고 생각해. 두 개의 새싹이 된 기코와 미즈토가 웃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우리들은 아직 젊었다.